169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역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서 이 도장을 계약서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등록을 도장을 찍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170페이지 인장 등록 의무자입니다. 1번에 인장 등록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등록할 인장입니다. 등록할 인장. 개인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7mm 이상 30mm 이내를 10mm 이상 40mm 이내의 X로 출제됐습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여야만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계약서에다 찍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법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 의운대 옛날 고려대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국가 선진화 방안을 찾자 해서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에서 인감도장 찍는 나라는 없죠. 전부 국가 정상이 만나면 서명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감도장을 없애자 해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인감도장 전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실거래가격 신고할 때도 위임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은 인감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수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입니다. 그건 다른 법령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양가로 2번 법인입니다. 법인.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요. 그냥 실명도장,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되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고요.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두 번째 줄에 법인의 인장 네모하시고요.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는 아직도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인감도장을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171페이지 3번 인장 등록 장소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합니다. 4번 인장 변경 등록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7일입니다. 지금 7일이 거의 한 1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벌써 7 숫자 7 열 몇 번 됩니다. 7일 10일 3년 5년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숫자가 한 3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근데 딱 다음 중 숫자 7이 틀린 것은 이렇게 안 내고요. 5개 지문에 섞여서 나오죠. 예,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섞여서 나오니까. 자,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증 원본을 왜 첨부하겠어요? 그 등록증에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72페이지 등록인장 사용원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갱이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3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했을 경우 인장 등록을 위반했을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6월 이하의 소속공인중개사는 모두 다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73페이지 인장등록 옳은 것 25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억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전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맞습니다. 디귿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죠? 리얼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해야 된다.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7일, 10일, 3년, 5년. 답 3번인데 25회 때는 이렇게 쉽게 출제됐어요. 25회 때도 박스형 문제가 10문제 넘게 나왔어요. 이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만약 박스형 문제가 10문제 나오면서 여기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으면 훨씬 더 어려워지죠. 똑같은 문제가. 그 올해는 어렵게 낼 차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작년하고는 좀 달라요. 올해는 어렵다고 해서 안 배운 걸 내는 게 아니고요. 배운 거라도 이 박스 안에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하면 어렵죠. 훨씬 더. 답 3번이고요. 인장 174페이지 174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이 있는데요.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3개고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는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인장등록신고서는 여기 있는 거 요거 하나 있고 또 추가로 2개가 돼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조금 전에 고용인 즉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3가지,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1가지입니다. 서식까지 물을 수 있어요. 시험에 175페이지 휴업 및 폐업입니다. 179페이지 펴보시면 179 휴업신고 폐업, 재개, 변경 이 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휴폐업도 원본 반납이 되겠죠. 사보진할 말이 없는 한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즉 신고서 제출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미반납,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러 안 가도 되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 네 가지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돼 있고요. 동일한 서식이고 모두 다 미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휴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6개월을 초과해서 계속 휴업하고 싶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병으로 인한 징집으로 인한 이병,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장 통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변경 신고입니다. 다 신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휴폐업은 통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 6월 초가 무단휴업, 6월 초가 무단휴업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위반시 제재가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 3월 초가 무단휴업,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휴폐업은 끝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문제 178페이지 문제 볼까요? 일주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1번 전부 다 언제 한다고 했어요? 미리 신고한다고 했고요. 2번은 1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게 아니라 3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다 했죠. 3번은 질병, 뭐 징집 이런 거 아니면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6개월간은 해도 되잖아요. 6월 초과하려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3월이라고 해서 X고요. 4번은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관계사는 다른 개업관계사의 소속관계사가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안된다. 이중소속은. 5번 재등록 개업관계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5번 지금 진도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5번이 답입니다. 177페이지에 거기에 3번에 협회 통보 있는데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앞에서도 나왔죠. 협회 통보하는 거 뭐가 있었어요? 등록사항 통보해야 되고요. 등록사항,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사항, 다음 달 고용인, 고용신고사항, 다음 달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이내가 아니라 이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간판 철거입니다. 180페이지. 이 간판 철거는 좀 전에 오늘 했어요. 오늘 세 가지, 그 밑에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세 가지만 간판 철거하고 업무 정지나 휴업은 간판 철거한다는 규정 없다 했죠. 간판 철거 안 하면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행정 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오늘 했죠. 자, 그래서 181페이지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고르면 답은 4번이고요. 니언에 있는 것처럼 휴업은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것도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 낸다고요? 다음 중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겠죠.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요. 소위 개수형 문제로 작년보다 어렵게 낸다면. 189페이지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89페이지 거기 일반 중개계약 밑에 법제 22조 요건 법 조문만 읽어보면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번 거래예정가격, 3번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물가 수준으로 암기한다 했어요. 물가 수준 네 가지가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준수사항,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준수사항, 이 네 가지 사항, 물가 수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규칙 13조 권장서식이 별지 14호 서식으로 있다. 법정서식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이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다 같습니다. 191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전속이라는 거 지금 연예인들이 전속을 많이 맺고 있죠. 태진아는 어디에 전속돼 있어요? 진화기획. 자기가 사장이에요. 진화기획 대표죠. 태진아는 예를 들면 태진아가 가수들 많이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사장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 다 기획사 다 차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전속을 많이 전속계약을 많이 한다고. 연예인들은 보면 전속계약하면 보통 위약금을 3배 정도 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클라라 이런 것도 전속계약을 뭐 어떻게 했어요? 무명일 때는 전속 맺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유명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오라는 데 많잖아요. 그럼 차라리 전속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무슨 법학원 이런 데 저도 옛날에 전속돼 있었어요. 그러면 전속돼 있으니까 목포 하루 가라 하고 저 강원도 하루 가라 하고 부산 하루 가라 하더라고요. 그만두라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저 목포하고 부산 갔다가 이렇게 하면 좀 가깝죠. 저 강원도 갔다가 또 부산에 또 서울 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그 전속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연예인이고 강사고 뭐 개업공인중개사고 전속이라는 게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 이름이 없을 때는 전속하는 게 좋고 자기 스스로 일할 때를 찾을 수 있다면 전속 안 하는 게 더 자유롭죠. 전속을 위반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그 안 따르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계 부품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연예인들도 막 화려하고 이렇지만 무대 위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불쌍해요. 그 전속이라는 건 전속을 낸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전속 전속 중개계약. 아까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데 전속은 전적으로 속한다. 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만 딱 맡긴다고요. 다른 데 맡기면 위약금 물어야 돼. 이제 한 군데 전속을 시켜놓고. 만약에 아까 좀 전에 이게 물가 수준 요건 일반 중개계약인데 그럼 시험에 우리 의뢰인들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나온다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속으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전속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은 여러 군데 내놓다 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내놓다 보면은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막 가격만 깎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작업 들어오고 이런다고 현업에서도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제 친구 제주도 땅 산다고 금방 부동산 무슨 작업 무슨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 금방 계약할 것처럼 해놓고는 금방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답답해서 연락해보니까 뭐 일요일 날 와서 본다 이렇게만 하고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 뭔가 가격을 깎기 위한 건지 뭔지 잘 진실을 말 안 해요. 그럼 자꾸 그렇게 손님들이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은 팔라고 내놓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비싸게 내놨나 왜 이렇게 안 팔리지? 나와서 보고 어머나 비싸네 하고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일종의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비싼 모양이다 그럼 좀 싸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보다 더 비싸게 팔면 내가 나 먹어도 되냐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독점입니다. 미국은 완전 독점 중개. 그 미국은 한번 독점 중개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독점을 맺은 사람한테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거래가 되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근데 전속하고 차이점은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독점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게 1993년도에 전속 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어요. 이게 도입되고 나서 연예인들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생긴 지 아직 20년 안 넘었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그게 훨씬 급성장을 했죠. 그게 그 이후보다 뒤에 도입됐는데. 자, 그래서 전속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인데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X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아까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부해도 되죠. 말로만 하자 나는 문서를 적는 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 안 하면 사용 안 하면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 그러나 해석상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인데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인데 만약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전속 중개계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답은 효력은 있습니다. 단지 행정상 제재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근데 말로만 한 거는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런 말 한 적 없다 딴소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이 아니라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합니다.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 7 나왔네 숫자 7.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또는입니다. 또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된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적는데 여기서 시험에 보통 두 문제 출제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는 기, 상태, 입권, 공거.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인데 우리 교재 193 박스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 상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소재지, 면적, 지목 등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걸 확인 설명할 때는 기본적 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이 5번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미음, 우리 거기는 권리관계 미음의 두 번째 줄에 다만부터가 밑줄 치십시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증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임대차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시옷에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인적사항은 시험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공시지가는. 시옷하고 미음에 다만 밑줄 치시라고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을 아무 말도 안 되는데 계속 하면 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상태 입건 공거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 세 가지와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 세 가지와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가 있다. 192페이지 개업공개사의 3번 전속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서식에 보면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 개업공개사, 을 개업공개사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또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하였다. 1995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95년이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는 팩스고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95년까지만 해도. 없는 건 아닌데 저보고 누가 이메일 주소 주고 적어달라 하니까 주소라는 말을 알겠는데 이메일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집주소 불러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2000년도 거의 넘어서 저도 이메일을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메일 전자우편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겠죠. 업무처리 사항을. 요즘은 카카오톡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 해도 읽으면 상대방이 읽으면 막대기 없어지고 안 읽으면 막대기 있고 그러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중에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저장해 놓으면은. 카카오톡 이런 거는 아마 그 서버에는 오랫동안 저장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저장을 해야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 팩스로 하든 뭐 카카오톡으로 하든 마이피플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역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서식상 의무인데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서식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만 확인 설명하면 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예? 말해봐요. 뭐? 예? 팩스 뭐? 팩스 지금 안 나올 거예요. 팩스인데 팩시밀리인데 요즘은 팩스 보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서.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입니다. 문서로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쉽게 나올 때는. 이게 8회 때 가장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왔다고 10월 1일 날 2주일에 1회 이상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책을 저렇게 놓고 필기했어요. 책을 똑바로 안 놓고.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되더라고. 어뢰인 갑의 의무입니다. 갑. 필기 가급적이면 안 하기를 권장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꼭 하려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강제로 못하고로 막을 필요는 없는데 자료는 다 나가고 나중에 필기 못했다고 뭐 시험 못 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필기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안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낸 통계는 무의미해요. 제가 이때까지 낸 통계로는 아무런 의미가 필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필기 안 한 사람도 합격하고 필기 한 사람도 합격하고 이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단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으면 해도 돼요. 예? 예, 요약집 나가요. 여자분들은 필기해도 돼요. 그 뭐 필기하면서 듣고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남자는 불가능해요. 필기하다 보면 말 듣는 거는 불가능하다고요. 남자분이라면 가급적이면 듣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려면 굳이 한 가지만 하려면. 여자분들은 잘하더라고. 우리도 누나 여자 3남 6년대 아들 3명 근데 8번째인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누나들 여동생 보니까 막 손님 오면 막 응응 울다가 또 막 미친 사람 같더라고. 금방 웃다가 울다가 다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저는 그게.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울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눈물 뚝뚝 흘리고 이러니까 막 저보고 다 불효자식이라 하더라고. 울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누가 많이 울겠어요? 불효자식이 많이 울어요? 효조한 사람이 많이 울어요? 한 번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최고 많이 울더라고 보니까. 1번 A라는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해놓고는 A가 아닌 전속을 맺은 업자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업자가 아니고 이게 개업공개사라고 해야 되죠? 업자 하면 좀 천박하게 보이니까 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매수의뢰인 을과 매수의뢰인 을과 전속을 맺은 업자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A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져도 A개업공개사에게 100만원 지급해야 되고요. 또 A가 소개시켰는데 A 몰래 둘이 계약서 써도 역시 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위약금 안 줍니다. 중개보수도 안 줍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6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그런데 60만 한 건 하면 60만 원 받을 건데 비용을 광고비하고 비용을 50만 원이나 썼습니다. 기출 문제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 건 하면 6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광고비 50만 원 써버리면 실제 10만 원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현실은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냥 자기 아는 사람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개업공개사하고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는 A개업공개사는 얼마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세 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답은 60, 50, 30, 25만원, 110만원 이렇게 다섯 개 보기가 있었어요. 답은 30만원이죠. 30만원. 보수의 50%가 30만원이니까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을 여기에 50만원 지출 안하고 20만원 지출했다면 얼마 받을 수 있겠어요? 20만원 다 받을 수 있겠죠. 세 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요. 자, 4번까지 했고 이제 하나 5번 유효기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 그래서 유효기간은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195페이지 6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가 나와 있는데 그 아까 말했지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 했죠. 자,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하면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 문제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네, 맞습니다.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2번 이걸 만약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요.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죠. 4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있었잖아요.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당의 계약서, 여기서 계약서라고 하면 무슨 계약서예요? 전속중개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 2번입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중요합니다. 아까 개시 의무는 등수보자 4가지 개시해야 된다 했어요. 등수보자, 등록증, 보수열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책상 서랍에다 보존해야 되는 게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이건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예습입니다. 예습. 아직까지 오늘 지금 전속 중개 계약서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예습이니까요.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을 교부는 해야 됩니다.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중개보수, 중개는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매수신청대리는 아직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수료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서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현금 영수증은 교부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도 보존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존 의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의뢰 가격, 가격, 금액, 가액은 같은 말입니다. 의뢰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이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이 있는데요. 실거래 가격. 지금 서서히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또 5, 6월 달 되면 완전히 비교하고, 7, 8, 90 계속 비교를 하면은 아마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과목도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해야 돼요. 의뢰 가격은 일반 의뢰 가격은 이거 뭐냐면 호가입니다.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 그게 호가, 의뢰 가격이고요.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은 뭐 실거래 가격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의뢰 가격은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이고요. 또한 전속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의뢰 가격은. 자, 거래 예정 가격은 지금 일종의 시세인데, 거래 예정 가격은 전속 중개 시 정보 공개될 사항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에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필요적 기재 사항, 물가 수준. 물가 수준 할 때 이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기재사항.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의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의 기재요령에 보면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입법의 불비죠.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가격 시세대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는데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서식에 보면 시행규칙 별지 20호 뒤에 맨 뒤에 기재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실제 거래 가격은 어디 있어요?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 실거래가 신고사항 10가지가 있어요. 매개, 소, 종, 면, 실, 조, 중, 자, 입. 매수인 및 예습입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은 이달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으면 필기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없지만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부동산 종류, 면적, 이게 바로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됩니다.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이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당물, 개거, 인권조, 화약, 당사자, 물건의 표시, 계약일, 이게 거래금액, 이게 거래금액, 이게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별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이것도 암기해야 되죠.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7가지, 6가지.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이 대금이 실제 거래 대금입니다.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 가격 구조가 실제 거래 가격이 있고 거래 예정 가격이 있고 의뢰 가격이 있고 조금씩 달라요.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가. 자, 다음은 196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정보망이 뭔지만 보고 쉬었다가 정보망 구체적인 가겠습니다.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호간의?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 기업 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다면 A 기업 공개사는 신속한 거래 계약을 위해서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면 매수 의뢰를 받은 B 기업 공개사가 들어가서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B 기업 공개사는 손님 있다는 걸 누구한테 연락해요? 매도인한테 손님 있다고 직접 연락한다. A 기업 공개사에게 연락한다. 답은 A계업공개사에게 연락하죠. 매도인 연락처가 정보망에 공개 안 돼 있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A계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하면 A계업공개사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매매계약이 또는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A계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를 요청해가지고 삭제해야 되고요.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보망이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보망 구체적 내용부터는 196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